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방 요정 TVP 이민웅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백내들 평안들 하신가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지금 막 죽다 살아났는데 어제가 음력으로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이에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또 할머니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이맘때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따는 오이랑 참외가 맛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늘 여름이면 듣고 자랐어요. 이게 조상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제철 과일 많이 먹으면 그 철 나기 참 쉽다고. 그리고 제철 과일 먹으면서 또 TV 보면 너무너무 재미지잖아요. 막 깔깔깔깔 한바탕 웃고 나면은 더위가 그냥 싹 가실 거예요. 오늘도 좋은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불쾌지수가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때 기분 전환하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대 학생들부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취향 저격 세대별 음악 예능 준비해봤습니다. BTV에서 확인하세요. 송가인이 시청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한 노래를 선물해드립니다. 글로벌 힐링 로드 리얼리티 TV조선 송가인이 간다. 뽕 따러 가세. 가인이가 직접 찾아 가볼래요. 오늘 함께할 장소는 바로 서울. 서울? 뽕남매 송가인과 붐이 두 번째 뽕밭 서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종로 광장시장에 출동한 핵인싸 남매. 그러니까 송가인 씨 이름만 얘기하면 되세요. 진짜로? 대박이다. 엄마 송가인이 왜 좋아? 송가인 눈물이 나서 말해. 송가인 이름만 꺼내도 눈물을 흘리는 열혈 어머니 팬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신나는 노래를 선사하는 송가인. 손님들은 식사 중단, 식당은 영업 중단. 갑자기 분위기 댄스 파티입니다. 시청자의 가슴 뭉클한 사연과 송가인의 열창이 더해지는 뽕 따러 가세. BTV에서 만나보세요. 술이 되리라. 국내 최정상 뮤지션들이 해외의 낯선 도시에서 펼치는 버스킹. JTBC Begin Again 3. Vedi Napoli e poi muori. Questa frase lo disse Goethe. 오늘의 버스킹 장소는 나폴리의 중심 플레비시토 광장입니다. 여기서 버스킹 우리 해야 돼. 아, 오케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딱 맞는 장소도 찾았겠다. 이제 세팅을 하려던 찰나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경찰 뜬 거야? 그 버스킹 또 못하는 거 아니겠지? 저 분들 뭐지? 했는데 우리 때문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킹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난감해.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게 된 오늘의 버스킹. 드디어 거리의 관객들도 입장을 마치고 공연을 시작합니다. Tell me something, girl. Are you happy in this modern worl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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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off the deep end. Watch as I dive in. I'll never meet the ground. Cross through the surface where they can hurt us. We're far from the shallow now. 한편의 음악 영화 같은 Begin Again 3. BTV에서 만나보세요. 힙합 서바이벌의 무한진화
쏩니다만이 에잇.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서 더 치열해진 랩 배틀이 펼쳐집니다. 국내 최장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엠넷 쇼미더머니 8. 사람을 구원해낼지 아니면 영원한 불호수 속으로 보낼지 재밌는 판이 되지 않을까. 이날 방송에서는 쇼미더머니의 트레이드마크인 60초 비트랩 심사, 일명 불구덩이 라운드가 펼쳐졌죠. 수많은 출연자들 중에서도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래퍼 모시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왔던 분이에요. 저희 분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펀치넬로. 펀치넬로. 오케이. 바로 지난 시즌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아쉽게 중도 하차를 했던 펀치넬로. 그는 이번 시즌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펀치넬로의 거침없는 랩이 시작되고 지켜보는 심사위원과 다른 참가자들은 그의 실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중간에 치명적인 가사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과연 펀치넬로는 무사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더 강력해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8 BTV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엄선 추천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했고, 요거 지난주 했고, 아, 요거다. 오늘의 엄선 추천작, SBS 의사 요한입니다. 의사 요한은 국내 최초로 마취 통증 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쉽게 다루기 힘든 존엄사와 미스터리한 통증의 원인을 담는 이야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통증 의학과 의사들의 휴먼 메디컬 드라마 의사 요한, 지금 만나보시죠. 이건 아닙니다. 내 기준에선 이 사람 의사 아닙니다. 의사 맞아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이 사람 의사예요. 그것도 아주 실력있는. 마취 통증 의학과 의사들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의 이야기. SBS 의사 요한. 환자는 지금 현재 시각 급작스러운 어지럼증, 복시,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마취 통증 의학과 최연소 교수 차요한. 오늘부터 통증 외래를 맡은 차요한이라고 합니다. 환자를 죽여놓고서 나는 의사의 본분을 다했노라 말할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게 병사든 사고사든 안락사이든. 하지만 그는 말기암 환자를 안락사시킨 의사이기도 한데요. 그 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쟤 강시영 아니야? 너도 알아? 너 몰라? 대형 사고 있었잖아. 그리고 의료 사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마취 통증 의학과 2년 차 강시영. 앰 붙으세요. 목이 너무 부어서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럼 어쩝니까? 119는요? 딥넥 인펙션. 신경부 관염 몰라요? 이런 환자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에어웨이에 바로 꽂아야 되는데 해봤어요? 아니요. 그럼 한번 해봐요. 이 두 사람은 알바 의무관과 재소자로 교도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직 병아리 의사인 강시영은 베테랑 의사 차유한의 도움을 받아 희귀병 환자를 극적으로 살려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트라우마를 극복한 강시영은 의사로 돌아오게 되죠. 저희 병원, 저희 과 교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응. 여기 마취과 전공인가 봐. 그리고 병원에서 교수와 제자로 제외한 두 사람. 다시 만났네. 다른 사람은? 의견 없어? 드문 경우지만 백신에 있는 항원이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서 길랑발에나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을 일으켰을 수 있다. 오랜만에 병원에 복귀한 강시영은 모든 일에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취과 전공의 강시영입니다. 신경과에서 검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설득하는 일도
그걸 지금 나한테 찌른다고요? 바람만 스쳐도 칼로 긋는 듯이 아프댔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환자분 아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환자의 알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일도 먼저 나서서 해결합니다. 또 감염에 취약하니까 감염이랑 중독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네요. 검사 진행해. 네. 머릿속에는 온통 환자밖에 없는 두 사람. 신경세포에 남아있던 수도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됐기 때문이라면요. 대상포진? 네. 이 환자 수술 들어갔어? 잠깐만요. 방치하지 마세요. 꼭 확인해봐야 되는 검사가 있어서요. 근데 그 환자 대상포진 확진됐던데. 리얼? 네. 와우, 강시 형 어째 차 교수님 닮아가는 것 같네. 어시스트도 교수님이 지명한 거지? 그렇게 강시 형은 차유한의 옆에서 성장하며 진짜 의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차유한의 비밀을 알게 되는 강시 형. 요한? 완벽하게 보이던 그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대답해! 살릴 수 있는 환자였어! 아니야! 살릴 수 없었어요! BTV에서 확인하세요. 없었다고. 믿고 보는 배우 지성이 의사 요한의 차요한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뉴하트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요. 극중 차요한은 닥터 10초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입니다. 그래서 매회마다 명대사,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죠. 천재 마취 통증 의학과 의사 차요한. BTV에서 만나보세요. 궁금했는데 교수님 성함 세례명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병고 진료 즐길 한. 헐, 병고 치는 걸 즐겨라?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용환 점쟁이? 아버지가. 와. 이름부터 타고난 의사 차요한. 교도소에 있지만 환자를 살리는 의사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무관이 뛰쳐나가? 그럼 환자는? 흥부외과 이송교망 의무관 교체식. 하지만 명심해. 원인 없는 고통은 없어. 원인 모를 고통만 있을 뿐. 이유준 선생, 배드 준비. 우리 환자야. 환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의사입니다. 펠로우 주제 교수한테 도전장 내민다는 게 이게 말 안 되게 들리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내가 바로잡을 날이 있을 겁니다. 이유준 선생은 이것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진단은 경쟁이 아니라는 거. 진단은 경쟁이 아니다. 뭐가 저렇게 멋있어. 후배의 당돌한 도발도 멋지게 받아치는 여유도 있죠. 그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서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죽음밖에 없다면 환자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은 환자를 임의로 죽이는 것이 범죄라고 하지.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방치하는 거야말로, 고통을 끝내달라는 부탁을 외면하는 거야말로 의료 범죄인지 몰라. 내가 그 두 달 동안 윤성규 환자한테 해줬던 건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었어. 선생님, 안락사. 그에게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의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 두 달 동안 환자는 단 한 번도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 또한 죽여달라고 한 적도 없어. 환자를 생각했던 차유한의 마음은 진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을까요? BTV에서 만나보세요. 자, 오늘 TV픽 능력 만렙 의사 차유한의 이야기를 담은 의사 요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취 통증의학과 이야기라서 조금 신박함이 있으실 거예요. 의학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좋아하실 겁니다. 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 그래서 준비해봤다. 항일 역사를 담은 드라마들.
가장 먼저 만나볼 드라마는 SBS 녹두꽃. 19세기 말 조선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층의 타락으로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탄식이 사방에 가득했다. 일본의 탄압이 날로 심해지던 조선 말 민심은 흉흉해져만 갔는데. 거시겠다! 거시겠다! 딸! 거시기? 백간에 그 거시겠다! 전라도 고부에는 호암마마보다도 흉악하다는 백간의 이강, 아니 거시기가 살고 있었다. 다들 똑똑인가 봐. 언놈은 관아에 사는 일에 토닮은 말이오. 다 이리 되는 것이오. 아, 이 썩을 놈이 손망아지를 잘려봐요. 어이, 전봉주. 동학 믿는가? 조심해요, 안 들키게. 에? 아버지 3년 상도 못 치르고 뒤져보는 낭패자네. 이름이 뭐냐? 왠지 네 이름을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살생부근, 묘비군. 거시기 환자? 몸종의 아들인 그에게 폐악질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러면 세상에 형님을 동정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나랑 울었니? 동정하지 마라. 한편 일본은 날이 갈수록 조선 왕실을 압박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고 심력을 그시게 싸웁니다. 나와의 도시 때와 오후터는 하이고 도시 때 댕카 우타가 와사로 오해마세. 뭐라? 이런 발칙한! 종전! 동비터벌을 위해 조선과 일본이 연합군을 결성한다 하네. 말이 연합군이지. 일본군 밑으로 들어가 지휘를 받는다는구나. 이에 붕괴한 민심이 하나로 뭉쳐 전봉준을 필두로 한 동학군으로 집결하는데 여기에 폐역질을 그만둔 이강도 힘을 보태게 된다. 거사의 장도를 맡은 조선의 전봉준이에다. 민심을 두려워한 일본은 결국 군대를 파견하고 제닝! 젠세용! 목숨을 건 전투를 앞둔 동학군은 각오를 다진다. 이 전쟁의 승패를 나는 알지 못하고 하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문명의 탈을 쓴 야만에게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오. 어찌하시겠소? 싸워야지라. 외로운 걸 싹 다 몰아내고 인직천의 시상 만들어야지라. 나아가 싸웁시다. 믿어주요. 혁명과 반혁명이 교차하는 와중에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갑오년의 위대한 백성들에게 바치는 헌사. SBS 녹두꽃. 전쟁은 증오가 만들지만 이건 사랑이 만든다. 그게 뭔디요? 혁명.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게. 그야는 나를 만나 너무 많은 길을 돌아가는 것 같소. 그걸 알면서도 잡지도 않으면서. 누가 계십니까? 혼돈의 시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와 정의를 지키려 했던 청춘들의 이야기. TVN 미스터 선샤인. 처사에는 때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 재위기.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국군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그때. 폐하, 주일 한국공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완익입니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대한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앞잡이 이완익이 귀국했다.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었을 터 그대는 넉넉히 휴식하며 몸과 마음을 정돈하라. 그 증서가 완익의 손에 없는 것은 확실한가? 완익은 영리한 자다.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아무 곳에서도 쓰이지 말라 불러들였음을 이미 알 것이다. 그러다 나는 날 조선인에게 죽은 미국 장교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아이가 미국 공사관에 주둔하던 유진을 찾아온다.
단순 가출인가 야반 도주인가? 바깥나으리께서 아이랑 놀아주시고 나면 꼭 강포가 망가져 있곤 했거든요.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은 바로 고종 황제의 기밀문서. 일본이 손에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문서이기도 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엇인데요? 조선의 운명. 결국 의병이 된 애신과 함께 일본의 타겟이 된 유진은 위기를 맞게 되고. I'm Captain Eugene Choi of the U.S. Marine Corps, and this is my wife. Fire! 애신을 구하기 위해 유진은 미국으로 강제 귀국하길 자청한다. Good luck, Eugene. 혼자 남은 애신은 탈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고. 근데 어떻게 애기씨? 자네가 조선의 정보를 좀 쳐줬으면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한편 호텔 글로리의 사장 쿠도 히나와 애신의 정혼자 희성에게 의문의 정보가 온다. 8번 공 뒤에 내공이 숨어있다. 무슨 뜻일까요? 위험하다는 뜻이요. 혹시 일본에서 정보를 받았어? 정보가 바뀐 모양입니다. 헌데 내용은 같네요. 구조 요청. 그런데 애신의 구조에 의외의 인물이 나서게 되는데. 일본의 보빙사를 파견하려 한다. 다 들었느냐? 구해 데려올 방법이다. 그대는 고가 애신에게 기별할 방도를 찾아라. 반드시 살려 데려와야 한다. 예배하.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그들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 다시 타오르려 한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게. 여러분들도 이강토 경보부처럼 분골 쇄신 더욱더 분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박씨 탈다! 핍박받던 시대에도 희망은 있었다. 한국판 히어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우정 이야기. KBS 각시탈. 반드시 찾은 만큼 많은 각시탈이 있다.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소속 경사의 특진 임명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텐노! 테이카! 반자이! 조선인으로서 출세길에 오른다. 하지만 강토의 현실은 달랐다. 쓰레기 빠진 미영을 이렇게 만든 원수놈들 밑에서 돈 버는 게 자랑이냐? 어쩌라고요 나한테? 아버지도 죽고 형도 이 모양인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똥개 노릇이라도 해야지! 어린 시절 강토의 유일한 자랑은 똑똑한 형이었다. 하지만 형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은 뒤 강토의 삶은 180도 달라져 버렸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수록 더욱 독해져가는 강토. 오늘은 그가 체포한 독립운동가의 재판날이었다. 그런데 빙고 각시탈이다! 저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잡아! 얼굴에 탈을 쓴 채 재판장을 습격한 한 남자. 일본의 앞잡이들을 응징하고 위험에 처한 조선인을 구하는 조선판 히어로 각시탈이었다. 한편 출세의 혈안이 된 강토는 각시탈의 뒤를 끈질기게 쫓지만. 아닌데요. 그 사이 각시탈은 강토의 눈을 피해 배신자를 처단하러 잠입한다. 동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젠 법으로 살인을 해. 죄의 대가는 더디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바. 내 놈의 악행을 응징하러 왔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움직임과 사리사욕을 위해 더욱 악랄해지는 악의 축대. 각시탈이 누구야?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기.